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로 보여드리고 일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의 쇄신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맞게 아까도 보셨지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뭐 같이 싸우겠다 하면서 전사처럼 좀 비장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좀 비교적 담담하게 소신껏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소신 발언을 하면서 좀 여당 쪽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들이 좀 따져 묻는. 묻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요. 그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쨌든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많은 신망도 잃은 상태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만큼 기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로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좀 봐달라 이렇게 좀 당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제가 오기까지 홍 대표님이랑 몇 번 뵀습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제가 하고자 하는 것, 또 그것이 당과 대표의 어떤 철학과 맞는지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석준 위원장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면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들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요. 그 앵커 말씀처럼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차례 만났다고. 네. 그거 맞춰봤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나 홍준표 그 대표가 했던 얘기들, 유석준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홍 대표와 합의를 했는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크게 보면 노선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왜 이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장세동, 이충구 같은 사람이 없었냐를 얘기하면서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적함으로써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드러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 바른정당과의 차별화를 얘기하면서 우파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 같은 부분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홍준표 대표하고 거의 일치한 생각을 드러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권에서 조금 우려할 만한 내용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탈당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 문제로 엮으려고 하는데 엮이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구체적인 법을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을 얼마나 사느냐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석춘 위원장의 이 소감, 포부. 지금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자, 마지막 포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시원하게 듣고 이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6월에 지방자치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좀 전투력 있게 나와서 지금같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기본 권력이 갖춰지면은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마 전사하게 될 겁니다. 제 예측은 제가 원하는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겪다 보면은 상대방과 농계같이 빠져서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상대방은 다 천멸될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의 아이콘으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